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느 분을 모시면 좋겠냐,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공천갈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또 잘못되면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도매감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언론의 물망에 오른 분들만 한번 여러분들 제가 올려봤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인요한, 김한길, 그다음에 기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 일단은 김한길 씨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여러분들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맹식이 보수 여러분들 정당에서 보수적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김한길 씨가 대통령 친분 때문에 그렇게 물망에 오르는데 그건 대통령하고 친한 거는 그건 사적인 문제니까 그걸로 그냥 치고 이분은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인요한 씨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혁신위원장 하신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렇게 해피하게 끝나게 해서 나간 건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고 본인이 또 뭐 정치에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예. 1400명이 이런 투표했는데 결과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한 65에서 65% 정도만 변합니다. 원희룡 씨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다음에 나경원 씨가 14% 이렇게 되는데 의외로 이름들 댓글을 보니까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 하니까 김문수 여러분들 지금 경사위 위원장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 뇌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했고 서울시장 후보에도 나섰고 이런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인상은 강직함이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깊게 사람들한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직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차라리 비상대책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맡더라도 공천관리위원장을 김문수 씨한테 맡기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강직함이 그 어느 시대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공직인 경사위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진퇴라는 부분이 사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법 많이 나오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는 항상 공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오르지 않았지만 기타란의 이름 답하신 분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신망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희룡을 올바르게 보지만 이준석과 함께 가자는 사람이라 비상대책위원장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장관 할 때 윤통관계가 좋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전혀 아닐 것 같 영찜지망이 걸립니다. 이번에 김기현을 겪어본 결과 원희룡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힘당이 미래로 가려면 장기표 대표나 김문수 위원장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됩니다. 국힘당은 코앞에만 보지 말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렵게 될 것입니다. 유념 명심하기 바랍니다. 원효농이랑 국힘은 뭐 해야 정답입니다. 장기표 선생이 적격입니다. 고로 장기표 선생 같은 분이 답일 듯 합니다. 이렇게 제야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오르는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을 다 본인들이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임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어쨌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이든 간에 강직한 사람들을 한번 세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공천을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